돌이에요. 우리 뭐예요? 좋아요? 꼬리 흔들어요? 얼굴 이뻐라. 우리 아침에 운동했더니 피곤해요? 우리 더워요? 왜 카페트에서 왜 내려왔어요? 우리 오늘 기분은 어때요? 기분 어때요, 우리? 어휴, 우울해요? 인형이 따로 없어요. 우리 얌얌해야지, 얌얌. 먹어야지. 어디 가요? 아빠 들어왔어요? 안녕하세요. 초보 애견인 우리 아빠입니다. 네. 우리가 요즘 집에 온 지 일주일 정도 됐는데요. 조금 많이 지쳐서 이렇게 철장을 준비해놨어요. 철장은 앞문이 트인 철장이 좋다고 하네요. 절대 우리를 넣을 때 이 철장 안으로 위로 넣게 되면은 강아지가 나중에 점프를 뛰어서 밖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절대 넣으면 안 되고요. 이렇게 철문이 있는 문 쪽이 있는 그런 철장을 사용하기를 권장한다고 하네요. 그리고 이렇게 오늘 패드를 갖다가 강아지 관절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패드를 갖다가 이렇게 주문을 해서 깔아줬는데요. 너무 럭셔리하고 좋다고 볼 수 있어요.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 패드 같은 경우는 만약에 배설물이나 오줌을 쌀 경우에 바로 세탁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당히 용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우리 오늘은 이렇게 제 옆에 항상 자고 있습니다. 그래요? 인사해야지. 안녕. 반갑습니다. 그리고 우리가 밥 먹을 수 있는 공간은 이렇게. 이런 갈색 패드로 깔아놨고요. 이 안에 이렇게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나? 접착이 가능할 수 있도록 붙였다 띄었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어서 참 용이한 것 같아요. 아, 그리고 요거 전문가님께서 애들 칼슘이 부족하고 이갈이 용으로 족발뼈가 좋다고 해서 이렇게 족발을 하나 먹고 물에다가 보통 한 20분에서 30분 담궈뒀다가 짠기를 다 뺀 다음에 아가들이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그냥 이갈이용으로 주고 간식용으로 주고 있습니다. 이거는 이제 우리 장난감. 이것도 이제 조그만 뼈인데요. 족발뼈인데 잘 갖고 놀아요. 우리 달려! 힘든가 봐요. 예,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.